안녕하세요. 빙나무 튜브의 빙나무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네요. 오늘도 또 호수공원에 나와서 산포를 하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요새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내가 제 프라이머리 닥터 체크업을 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체크업을 하는데, 뭐 체크업을 하면은 이제 보통 닥터 오피스에 가면은 제일 먼저 제 몸무게 달아보고 또 혈압 재보고 하는 게 아마 루틴일 겁니다. 누구나 다 가면은 몸무게 재고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들은 핀찬. 그 핀찬은 뭐 혈압은 다소 조금 완화가 됐는데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줄지 않은 이유는 뭐 물론 음식 조절에 실패도 있지만 특히 그 프라머리 닥터가 저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에 하여튼 30분 이상 산포를 하든 뭐 가벼운 운동을 하든 저에게 운동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제가 체크업 날이라면은 와서 재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뭐 한심하다는 뜻이겠죠. 너 나이가 많으니 야단칠 수도 없고 또 야단친다고 해서 또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저를 말없이 쳐다봅니다. 이게 저는 뭐할 말이 있습니까? 뭐 닥터가 내린 하나의 그것도 프리스크립션인데 하나의 처방이에요. 닥터가 내린 저에 대한 몸무게를 줄이는 그런 방법 또는 또 몸무게를 줄여야 되고 해서 내린 처방인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리로 말하면 듣질 않아요. 저는 이런 충고를 한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전에도 들었습니다. 전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제가 의사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제가 한몇년 전에 하여튼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제가 쓰러졌는데 그래서 뭐 emergency로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이제 나온 야단 맞은 증거는 뭐냐면은 제가 복용했던 모든 그 처방약 그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자제가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의사가 하나 발견한 것한 병의 그 어떤 약그 처방약 중에서 그래서 반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의사들은 뭐그 처방약 그 이름을 보면은 그 무엇에 대한 이제 복용약인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다안 먹었냐고 이제 저에게 추궁을 하길래 사실 그게 무슨 약이었냐면 대상포진 그 치료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저에게 야단치는 그 의사가 그 처방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뭐한더한 1, 2년 전에 있었던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이제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뭐한반 정도 먹으니까는 뭐 기분에 왕쾌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약을 대비해서
또 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혹시 먹어도 될지 하는 그런 어떤 노파심에 또 기분상도 다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뇌출혈의 원인은 시점을 찾아보자면 그 처방약을 제가 피니쉬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처방약을 피니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바이러스, 말하자면은 대상포진에 관한 바이러스가 고통만 멈출 정도로 쉽게 말하면 반만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 죽지 않았고. 이렇게 반만 죽고 나니까 제 고통은 멈췄지만 그 잔재는 저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잔재가 제가 그 뇌출혈 그 당시에 심한 어떤 그 스트레스, 그리고 또 면역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저의 이제 뇌에서 저의 그 브레인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하여튼 저의 뇌에 염증이 생기면서 또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내린 어떤 처방, 뭐꼭 그것이 약뿐만이 아니에요. 뭐 모든 문제, 다른 문제, 모든 문제에 인정하는 전문가가 내린 처방,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나중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뭐 멈추든지 바꾸든지 어쨌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처방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옳은 소리 하는 거잘 듣지 않아요. 유독 우리 한국인들 좋은 말을 해줘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어떤 전문가가 내린 어떤 그런 조언에도 또 나름대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판단, 자기 상식에 맡기고 귀동냥, 뭐 눈동냥으로 배운 걸 자기가 전문가인 양 마음대로 처리하죠. 그래서 훗날 말썽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은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가 무엇인지, 자기 분수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고 또 나중에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아, 이게 벌레가 많네요. 벌레가 자꾸 윙윙거리고 저의 독백을 방해합니다. 하여튼 맞아요. 분수를 모르면 내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꼴불견이 되고 그것이 꼴값이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참그 꼴값이나 꼴불견에 의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망신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하는 거를 목격을 했어도 고치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저런 꼴안 당해. 참, 참 바보지. 왜 저런 꼴을 당해? 하는 정말 분수를 모르는 그 자신만만한 말. 나중에는 땅을 칠 일이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해프닝이 많이 안 생겨야 돼요. 사람들이 매일 근심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기를 바래서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 정한수를 떠놓고 또 빌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어떤 평안한 아무리 없기를 각수고대 합니다. 아무리 정말 그러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정신적인 그냥 만족이겠죠. 그냥 안정, 뭐 정신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그 배워진 뭐 부모로부터 또 보아온 또 주위에서 하는 행동들을 지켜본 그 모습대로 결국은 자기 정신적 만족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정신적 만족대로 가지 않아요. 세상에 상식이 순하고 규범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모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뭐한 사람의 어떤 예방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죠.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했던 그 unexpected thing happen. 제가 항상 하는 말 그것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도 내 주위에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에도 그 일은 다가오고 다가왔습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에 빗나가는 일들. 결국은 분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분수를 모르고 공동사회에서 살아가는 규칙이나 규정 또는 상식, 소위 common sense라고 하죠. common sense 그 영어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서 한번 해석을 찾아보세요. common sense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다 보면은 나름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역효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규정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했던 사람은 이유야 어떠하였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설령 좋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섭섭함으로 남습니다. 결국 그 섭섭함 때문에 그가 하고자 했던 어떤 계획 또는 자기의 방향, 목표 다 스크롤업 되죠. 그냥 망가지죠. 망가지다 보면은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어차피 일어났을 때는 또 리더격 되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위로되고 이해되고 또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설득시키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다시 화목함을 도모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자가 결국은 리더이고 또 현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 참 안타까워요.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의도였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일이었고 또 자기가 한 번도 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일, 한번 보람 있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계획이 안 되었고 또 의논이 안 되었고 나중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섭섭함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면 이해하고 섭섭함을 덜어야 되겠죠. 서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넓게 보자면
서로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수를 알았다고 하면은 계획성 없는 일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상식.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회에 나가서 그래요. 자기 상식대로 하면 안 되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즉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다 합의된 서로 지켜야 될 규정과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죠. 어떤 동키호테식 그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의 주장대로 그저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것이 다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분수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실수를 깨닫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았다면은 고치면 됩니다. 모르는 건 뭐 배우면 되는 것이고 또 배웠으면은 나중에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섭섭하고 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수를 알고 남을 조금 남의 입장을 조금 배려만 할 줄 안다면은 시끄럽지 않아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방향대로 무엇이 나가야만 그저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모두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분수를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참 이거 쉬운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인데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을 하면 다 아는 말인데 뭘 난척하고 그런 말을 하냐고 말들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의 90%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건데 못합니다. 왜? 내가 뭐 안 지키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뭐 어떤 뭐 지적질을 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쉽게 우습게 넘기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자꾸 이런 쉬운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실수가 쌓이다 보면은 글쎄 뭐 여러분들 듣기에는 웃기는 말이지만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하늘이 이미 다 비디오 촬영을 해놨습니다. 언젠가 지금 당장 이런 소리 들을 때는 글쎄 저 웃기는 소리를 들릴 수 있고 뭐 비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이 말이 당신들 귀에 떠오르는 날이 꼭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삶의 위치에서 반드시 이 말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쉽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방치했다가 나중에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분수를 아는 인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부터 우리 배워나갑시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우리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 다 똑같아요. 잘나고 못난 인간 어디 있습니까? 모든 동물도 같은 종류, 같은 종과는 다 대등소이 똑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삶 속에서 웃는 날이 많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 스스로의 만족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생은 평탄합니다. 단, 우리 분수를 알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수를 알고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힘든 고통을 나누고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 모두 겸손한 우리 인간들이 됩시다. 분수를 아는 인간이 되자는 오늘 이 말을 제가 독백으로 오늘 횡설수설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 무척 땀이 났는데 조금 좀 가라앉았네요. 하여튼 오늘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또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횡설수설로 여러분들과 대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